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9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이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으실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깃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랫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이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으로 예배하는 즉 자원제나 아니면 마음으로 서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서원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규례를 또한 주셨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원제나 자원제를 드리는 두 경우에 대해서 먼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두 가지 제물이 가지는 공통점은 외적인 의무에 따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원하는 마음이 심지어 맹세까지 표현되는 열렬한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최대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모습이 중요하죠. 하지만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원제나 자원제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것을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사장 가문이 성물을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장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성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과 방법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차대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원제와 자원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것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 2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규칙에 따라서 어떤 방법에 따라서 예배하라고 하셨나요?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나요? 첫 번째는 드릴 수 있는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드릴 수 없는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드릴 수 있는 제물 19장 19절과 2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9절과 20절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제가 제 마음에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자원해서 서원까지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자의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자가 자기의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것을 서원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지라도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제사,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제물에 대한 조건입니다.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올지 어떤 동물을 가지고 나올지를 명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수컷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암컷이 더 중요한 세상이지만 과거에는 수컷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수컷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했고 특별히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꼭 충족시켜야 할 조건은 바로 흠 없는 것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흠이 있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이 흠이 있는 예물은 온전하지 못한 즉 거룩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와 거룩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에 나와 주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서원한 좋은 예물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주일에 뺀찌르르한 모습으로 뻔찌르르한 모습으로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준비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또한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거룩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 것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원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것들이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의 소유가 되신 우리의 모든 우리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도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거룩입니다.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에 어떻게 완벽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죄 하나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진정한 어린 양이시고 흠없는 어린 양이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녀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바로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싸워내는 그 싸움이 바로 거룩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 만약 내가 저 암몬 족속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면 가장 먼저 나를 마중 나오고 또한 와서 나를 높이는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가 한 고백 속에는 아무리 그것이 자기의 딸이 나와서 그렇게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그 딸을 마중 나온 그 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얼마나 큰 희생을 한 것입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명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서원제, 그리고 이 자원하는 제물에 대해서 본문에도 말씀하셨지요. 그때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제물은 정말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자기 의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희생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신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삶에 내가 얼마나 더 큰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에 큰 것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리느냐, 아니면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온전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 내 행위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더 많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높게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그리고 더 주님께 나아오는 그 삶을 주님께서는 거룩하다 말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삶이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과 힘과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서원제와 그리고 자원하는 제물로서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떤 제물을 주님께 원하시는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돈도 아니고 더 큰 예물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복음밖에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점심, 저녁 복음을 붙잡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복음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음을 통해서 나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싸울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 일주일간 싸운 그 온전한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해 싸웠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온전한 삶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신